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위시메 스포 프로그램으로 스케일 인 아웃 마스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스케일 인 아웃은 우선 보시죠. 먼저 새로운 창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툴바에서 왼쪽에 하얀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창을 엽니다. 다음은 윈도우를 클릭하여 아래에 디파우스 레이아웃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초기화 시킵니다. 다음, 프로폴리스에서 무브 프로폴리스를 클릭하여 오늘 작업할 작업창을 설정합니다. 폭을 640 픽셀로 정하고 높이를 480 픽셀을 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음 아래에 뷰 옵션에서 왼쪽 위에 피스 스테이지 윈도우 이것을 클릭하여 화면을 스테이지 중앙에 오게 만듭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툴바에서 끝에서 네 번째 import 이미지를 클릭하여 바탕 화면에 준비해 둔 8장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1번 이미지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 8번 이미지를 클릭하면 8장의 이미지가 한대 묶여집니다. 이것을 열기를 하면은 8장 이미지가 한꺼번에 스테이지에 올라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아웃라인에 보시면은 예,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도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메뉴바에서 Modify Bridge, Bridge into Piece 이미지를 조각을 내겠습니다. 그 가로를 200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세로는 제로입니다. 아래 체크판에 맨 위에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숫자란에 1을 써넣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에서 8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ADD 이펙트에서 아래표 방향 갈매기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Apion into Position을 클릭하여 오늘 작업할 스케일 인을 찾아갑니다. 아예 이것이 스케일 인입니다. 그러면은 타임라인에 효과 막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아웃라인에 이펙트 창이 열리면서 스케일 인 숫자란이 있습니다. 여기 20을 삭제하고 1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옵션에서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넓혀줍니다.
스케일의 천의 단위를 삭제하고 지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패드를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컬러 체인지도 100 그대로 둡니다. 컬러는 핑크색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캐스카드 오더를 2에서 3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오버랩은 6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예, 프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프레이를. 예, 됐습니다. 스톱. 그럼 들어오는 마스크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는 마스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스크롤바를 쭉 당겨서 200프레임을 찾아갑니다. 여기 200프레임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하여 아래에 디스플레이 프롬 포지션에서 스케일 아웃을 찾아갑니다. 스케일 아웃. 예, 이것이 스케일 아웃입니다. 그두 번째는 더블 클릭을 안 합니다. 효과막대를 그대로 둬도 숫자가 나타납니다. 스케일 아웃 앞에 20을 삭제하고 10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옵션에서 스케일을 1000을 삭제하고 제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패드를 10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컬러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캐스카드 오더를 2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오버랩을 60으로 수정합니다. 엔터를 칩니다.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예, 됐습니다. 스톱. 다음은 스크롤바를 드래그하여 이펙트 바 끝을 찾아갑니다. 예, 300라인 끝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하여 브레이스를 줍니다. 그리고 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앞에 이펙트 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바를 당겨서 앞에 스케일 인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클릭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카피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이제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7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1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프레임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합니다. 예, 밑에 패스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붙여넣기입니다. 예, 붙여넣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스크롤바를 쭉 당겨서 예, 모두가 다 붙여넣기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예,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바 끝이 300을 확인합니다. 300은 이어뒀다가 나중에 입력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원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아래 아웃라인으로 내려옵니다. 아웃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8번 이미지를 클릭하여 잡고 시프트를 누른 채 1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하여 한대 묶어서 메뉴바에서 모디파이 그룹핑
그룹 무비 클럽으로 무비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아웃라인에 무브 클립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두번 클릭합니다. 여기에다가 앨범이라고 입력해 놨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내립니다. 다음은 앨범 앞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8번 이미지를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1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메뉴바에서 모디파이, 이번에는 컨버트 인투 프리 아 컨버트 무브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창이 간단하게 묻습니다. 예를 대답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아래를 내립니다. 그리고 1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프레임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합니다. 아래 내려가서 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잘못 입력하여 이 프레임에 이미 이번 이미지가 됐습니다. 삭제를 시키고 1번 이미지 우클릭하여 브레이스를 줍니다. 1번 이미지 2프레임에 우클릭하여 이번에는 리무브를 줍니다. 그리고 리무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채 프레이스 1프레임에 프레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클릭하여 아래에 카피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이미지 2프레임으로 올라가서 우클릭하여 패스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3번 이미지 3프레임에 우클릭하여 패스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4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6번, 7번, 8번 이미지는 우클릭하여 브레이스를 줍니다. 다음은 지열을 합니다. 지열을 맨 위에 1프레임을 우클릭하여 아래에 무브 컨트롤 스톱을 클릭합니다. 2프레임도 마찬가지로 무브 컨트롤 스톱. 3프레임도 무브 컨트롤 스톱. 4프레임도 무브 컨트롤 스톱. 5프레임. 6프레임. 7프레임. 8프레임. 무브 컨트롤 스톱. 제어가 왔다가 되었습니다. 제어를 하는 것은 명령할 때만 동작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걸 갖다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메뉴바에서 인서트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세 번째 무브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테이지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기고 아웃라인에 무브 클립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두번 클릭합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둡니다. 자동의 커서가 잡혀 있는 채로 확인하고 스크립트 창을 클릭합니다. 여기 스크립트 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ADD 스크립트, 아래 방향 갈매기표를 클릭하여 위에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다음 온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한번더 ADD 스크립트 아래표 방향 갈매기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무브 컨트롤 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타겟의 끝에 보시면은 아래 방향 갈매기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렌트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창에 두 줄의 글들이 있는데 위에 칸에 큰 가로 뒤에 커서를 둡니다. 그러면은 온 프레임 글자 숫자 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펙트 끝300 프레임을 입력합니다. 300. 그리고 아웃라인에 앨범 앞에 마이너스를 클릭하여 플러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창에 파란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클릭하여 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프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다음 2번 화면에 나옵니다. 다음 3번 화면. 이렇게 하여 8장 이미지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볼수 없으니까 일단 스톱을 시키고요. 바탕 배경 화면을 만들겠습니다. 위에 툴바의 끝에서 네 번째 임포트 이미지 이것을 클릭하여 먼저 이미지의 8장 중에 마지막 8번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8번 이미지를 클릭하고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8번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갖다 아웃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맨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앨범 앞에 플러스를 클릭하여 마이너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란 화살표 이것을 클릭하여 아래로 내립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앨범 앞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들어 줍니다.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8번 이미지 영상까지 가도록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스톱 시키겠습니다. 스톱. 그리고 음악을 입력시키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보시면 맨 1프레임이 맨 위에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에 프레이 사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스크립트 창에 임포트가 있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저장해 둔 음악 파일이 바탕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예, 여기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합니다. 여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스크립트 창에 음악 목록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import 밑에 사운드 이펙트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대화창이 나옵니다. 맨첫 번째 체크 칸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음악 파일과 섞이지 않도록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음악을 몇 곡, 몇 번을 할 것인지, 재생시킬 것이냐. 예, 한 번은 영상에 비해서 한 번은 안 되고 한 3번 정도 하면 되겠죠. 3을 입력하고 프레이를 하면 지금 음악이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프레이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클릭하여 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스케일 인 아웃은 마스크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스케일 인 아웃 동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